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20번 문제인데 양적 관계 문제가 나왔죠. 자, 양적 관계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적 관계 같은 경우는 이 대소 관계 그리고 이제 반응의 결과에 따른 생성물이 얼마가 또 생성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문제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각 구간별로 이 반응과 생성물의 전체 양이라든지 반응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해봐서 어려운 거지만 이 20번 문제는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확인해줘야 될건 여기는 화학 반응식이에요. 화학 반응식 보면은 A와 B가 A의 2의 비율로 C 대 2. C와 D라는 생성물을 만들어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반응전에는 B만 6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N몰이 들어오게 되면서 얼마가 늘었어요? 플러스 2로 몰수가 지금 늘어났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가 얼마 늘었어? 여기서 N몰 늘었고 여기 N몰이 늘었을 때 여기가 얼마가 증가했느냐? 플러스 3. 3이 지금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구간이랑 여기 구간이 늘어난 부피가 다르죠?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여기서 요 구간, 플러스 2가 된 구간은 지금 뭐가 남았다? B가 남았다. B가 지금 남은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남았다? A가 남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전부 다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6N에서 7N으로 갈 때는 B가 이미 다 소멸이 되었거나 혹은 6N에서 반응이 끝났고 여기에서 A가 이렇게 늘어났더라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만 이제 추론을 하기엔 여기 이제 3이 늘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게 1N 늘었더니 부피가 얼마 증가했어요? 부피가 아니라 몰수죠. 맞아요. 부피와 몰수는 같이 봐주면 되기 때문에 몰수가 3몰 늘었어요. 아, 그러면 N은 뭘 얘기하는 거겠구나. 3을 얘기하는 거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N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하게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A가, B가 전부 다 반응을 하진 않았겠지. 왜냐면 여기서 3몰이 들어왔으니까 3이 들어왔으니까 뭐 3대 2라고 반응을 한다면 뭐 3대 6으로 반응한다고 6몰이 있었습니다. 2가 전부 다 B가 전부 다 반응을 하진 않았겠죠. 그치? A는 반응 개수란 얘기, 최소 1 이상이란 얘기니까. 그럼 B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자, 3이 늘었고 그다음에 얼마가 늘었어요? 2가 늘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요. 여기, 반응물에 비해서, 반응물에 3이 들어왔을 때, A가 3 들어왔을 때, 생성물이 얼마 늘어난 거야? 2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자, A가, 여기 두 개는 같으니까, 이 A가 뭐보다는 크겠구나, C보다는 크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두 개가 숫자가 같았다라고 한다면, 들어온 거에 비해서 생성된 게양 똑같겠지. 그럼 부피 변화가 있으면 되는데 안 되겠지? 여기 3이 늘면 여기 똑같이 3몰이 늘어줘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3이 들어왔을 때 2가 늘어났다라는 건 들어온 거에 비해서 양이 조금 더 조금밖에 더안 늘어났잖아요. 그 얘기는 아, A가 C보다는 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하나 정의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서 보지 않아도 밑에 이제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어떻게 정리를 해줄 거냐? 옆에다가 이제 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써 보는 거예요. 자, small a plus eb 반응했고요. small cc plus eb로 우리가 반응했습니다. 자, 실제
테스트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냐라는 걸 보면 A가 지금 얼마 들어왔어요? 3 들어왔고 B는 얼마 있었다? 6이 있었다 라는 건데 여기서 누가 전부 다 반응했다? A가 전부 다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A가 얼마 반응했어? 3몰만큼 반응을 했겠죠. 그럴 때 여기는 얼마 반응을 했느냐? 1분의 얼마예요? 1분의 6만큼 반응을 했고 C는 얼마 생성됐어요? C는 얼마나 생성이 되었느냐? 1분의 30 생성되었고 여기는 얼마? 1분의 6 생성이 되었다. 자, 여기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야? A에 2는 3인데 네모잖아요. 근데 이 네모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여기 네모니까 자, 2, 3은 6에다가 6은 뭐와 같다? 네모 A와 같으니까 A가 나오는 A분의 6은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계속해서 정리해 보자면 자, 6 마이너스 A분의 6 여기는 A 30 A 6이 이게 얼마였어요? 전체 몰수가 8몰이었다라는 거죠. 8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사라지면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 A분의 30 즉 3C는 2A다 라는 게 나오니까 3C는 2A다 라는 게 나오니까 A랑 C가 뭐예요? 반응 개수잖아요. 그러면 A 대 C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A 대 C는 몇이다? 3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 A 대 C는 3대 2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솔직히 여기까지만 정리가 되어도 N은 아까 3이었고 그 다음에 A 대 C는 2대 1이다 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니은을 그어버리면 1번 아니면 3번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기 X값까지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죠. X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뒤에 식으로 한번 구해볼 거예요. 뒤에 식으로 구해보면은 자, 이렇게 가능하죠. 2B 실제로 이렇게 대멘트를 이렇게 봐줘야 되니까 계속하게 알기 위해서 자, 그러면 C 플러스 2D 자, 이번에는 A 9 부러졌네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됐냐? A가 지금 얼마 들어와 있어요? 총 얼마? 73? 여기 얼마예요? 여기는 이제 어차피 A 들어와서 이거니까 6에는 여기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여기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6에는 이때입니다. 자, 6에니까 얼마예요? 18이죠. B는 얼마? B는 얼마예요? 지금 B는 얼마 들어있다? 똑같이 6몰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엔 누가 전부 다 반응하니까 B가 전부 다 반응할 때 여기는 얼마 반응해? A 대 2니까 여기 B면 3A가 되겠죠. 여기는 얼마예요? 3C 여기는 얼마다? 6이다라는 거죠. 그럼 18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고 3C 6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해서 얼마 나온다? 21이 나온다. 그러면 18에 6이니까 18에 6 더하면 얼마? 24죠. 넘으면 마이너스 3인데 그러니까 3C는 3A 마이너스 3이 되더라 하는 거지. C는 얼마? A 마이너스 1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할 값은 뭐다? A는 얼마고 3이고 C는 얼마고 2라는 값을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X에 대해서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X에 대한 정리를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밑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노란색이 부러졌으니까 다른 색깔로 여기 4이니까 얼마예요? 4이니까 얼마 있었겠어? 12엔 들어왔겠죠? 자, 그러면 아까 A가 3이었으므로 3A 플러스 2B 반응해서 2C 플러스 2B이다. 자, 보이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응해요?
반이었냐? A 얼마 들어왔고 12 들어왔고 B는 6 있었잖아요. 그럴 때 3대 2로 반응합니다. 6 반응할 경우에 얼마 반응해요? 9 반응하는구나. 얼마 생성됩니까? 6 생성되고 6 생성되더라. 그럼 10에서 6 빼주면 3에다가 6, 6이니까 얼마예요? 12에 3이니까 15 반응. 아, 그러면 X는 얼마일까? 15이니까 X는 14라고 했으니까 맞았죠? 틀렸죠? 그리고 답은 뭐가 됩니까? 1번이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각 구간별로 얘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것만 우리가 찾아줄 수 있으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은 화원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거고요. 지금 고2 때는 이게 문제가 좀 간단한 유형으로 좀 나오지만 고3부터는 본격적인 심한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준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친구들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겠습니다. 이렇게 화학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